이천시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지역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이어 지난 1일 오후 7시부터 중앙통 문화의 거리에서 천막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엄태준 전 시장은 성명 발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과 싸우려 하고 윽박지르는 대통령과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드니 민생부터 챙기기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밝혔습니다. 다음은 엄태준 전 시장의 성명 발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우리 이천의 청년들이 매일 걸어다니는 이천에서 가장 젊은 거리입니다. 이천의 중앙통 문화의 거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고자 합니다. 정부는 핵폐수, 해양방류 반대를 천명하라.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 엄태준입니다. 우리의 자식을 비롯한 모든 청년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도 안 되고 더럽혀져도 안 될 그 소중한 바다를 깨끗하게 지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과 싸우려고 윽박지르는 대통령과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이토록 힘드니 민생부터 챙기기를 촉구하며 저는 오늘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싸우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매도하고 또 가짜뉴스로 둔갑시키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아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 그리고 수많은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24일 후쿠시마 핵폐수를 드디어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는 세계 모든 나라와 전체 인류에 대한 테러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양심이 있다면, 또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또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반대하거나 항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핵폐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차피 방류할 거면 하루빨리 방류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핵폐수 해양 방류의 피해 국가가 아니라 일본에 동조하는 공범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다는 일본의 소유도 아니고 미국의 소유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소유도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지금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것만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인류의 바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핵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그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특정 국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몇몇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어떤 나라도 그 누구도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는 최소한 지금부터 30년 동안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10대 청소년들은 40대가 될 때까지 또 20대 청년들은 50대가 될 때까지 핵폐수 방류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핵폐수로 오염된 수산물과 소금을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핵폐수로 오염된 바닷물은 우리 기성세대의 삶보다는 우리의 자녀인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을 더욱더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강조해서 말한다면 어른들의 바다보다는 청년들의 바다가 핵폐수 해양 방류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 청소년과 청년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핵폐수 해양 방류는 지금부터 최소한 3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가 핵폐수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한다면 또 이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폐수 해양 방류 저지 항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뜻을 모아서 몇몇 정치 지도자들의 반인도적인 핵폐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꼭 막아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핵폐수 해양 방류에 우리 다 함께 손을 잡고 맞섭시다. 청년들은 무책임한 정치인들로부터 우리 청년들 자신의 바다를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바다를 지켜줘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딸과 아들 세 자매를 둔 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 청년들의 바다를 지켜주기 위해서 간절하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부터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을 챙길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천명하기 바랍니다.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를 지금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 엄태준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을 챙길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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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천명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를 지금 당장 멈추라! 멈추라!